자기소개 강의해도 되죠? 쇼호스트들 홈쇼핑에 나오는 쇼호스트의 4명 중에 1명은 최소한 몇 명을 제가 합격시켰어요. 300대 1, 1000대 1 넘는 경쟁률. 그 자기소개를 내가 다 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결국 자기소개라는 건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자기소개의 목적.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나를 호감 있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나를 기억해야 되죠.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소개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좀 잘하려고 그러면 멋진 자기소개를 짜려고 그래요.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PT도 하라, 이렇게 연설하라거나 이렇게 발표하라, 뭔가 멋진 문구, 멋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요하지 않거든요. 멋진 자기소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리모컨을 팔려고 하는데 언제나 리모컨이 하는 역할, 뭐 잘 켜지고 잘 꺼지고 손에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리모컨인가요? 다른 리모컨도 그런가요? 그렇죠.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사용하기 쉽고. 근데 보통의 자기소개나 오프닝도 그렇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써도 되는 오프닝과 자기소개는 좋은 건 아니다. 예. 이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도 쓸 수 있는 오프닝.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건강정도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누구입니다. 그 나만 쓸 수 있나요? 다른 사람 쓰나요? 그런 거는 그렇게 뭐 싹 좋은 자기소개는 아니죠. 근데 저는 설득박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쓸 수 있나 못 써요? 못 쓰죠. 일단 꼭 설득이라는 걸 내가 그동안 또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자기소개가 좋은 자기소개다.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있는 자기소개는 나쁜 자기소개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쁘다고 좋다가 아니라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예요. 항상 저 그걸 고민해요. 이 과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냐 없느냐. 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면, 저는 면접을 되게 잘 봤어요. 어디 가나 그냥 눈치가 좀 빨라갖고 입사할 때도 제가 수석으로 입사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수석 입사에 대한 건 이제 인사부장님이 입사 한참 후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 수석 입사라고 면접을 잘 봐서. 잘 보긴 잘 봤어요. 이제 그게 저밖에 할 수 없는 강렬한 자기소개였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말년 휴가 때 이제 원서를 냈죠. 마침 면접 보는 날이 제대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부대에서 전화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제대하는 날이니까 일찍 못 갑니다. 그러면 4시까지만 오래요. 근데 제가 2시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군복 입고 갔어요. 오늘 제대한 날이니까. 오늘밖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딱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는 옷을 갈아입고 가봐야 너무 평범하다. 근데 이게 군복 입고, 그것도 무슨 장교도 아닌 일반 사병이 군복을 입고 면접 보러 간다는 건 이건 좀 특이하다. 눈에 띌 것 같다. 그리고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깨구리 마크 달고 예비군 뭐 입고. 그러니까 눈에 띄죠. 들어가자마자 지금 딱 기억나요. 예비병장 김효성은 1992년 11월 27일부로 삼신 올스테이 생명에 입사할 것을 명받고 지금 바로 제대하고 달려왔습니다. 중상! 그랬어요. 괜히 면접관들이 팍 터지는 거예요. 뭐 군발이가 오더니 이게 뭐야 이거. 대전 신입사원분들이 와가지고 봤더니 반말하더라고요. 반말한다는 얘기는 되게 친근하다는 거죠. 군복 입고 있으니까 동생 같고 막 이랬나 봐요. 이랬더니 어디서 근무했나? 그래갖고 네, 강원도 홍천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나? 그랬더니 전 아니 회의 졸업했잖아. 그러게나 말입니다. 군대 얘기만 한참 한 거예요. 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지 물어보길래, 원래 ROTC였는데 이제 뭐 이렇게 돼갖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사유 좀 있어요. 뭐 어려웠던 사유는 막 이런 거 잘난 척하는 것보다는. 그러더니 가문 사장님이 목을 끄덕이면서 아 자네는 우리 회사랑 인연이네. 이 얘기가 다 뽑겠다는 거죠. 속으로 뽑혔구나 그러고 왔죠. 나중에 이제 영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사부로 발령이 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그때 마음에 들어 인사부장이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원 시험 볼 때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제가 아 끊어지면 이게 기부스를 이렇게 펴야 돼요. 이게 아킬레스건이 발목 뒤축이라 이렇게 입혀야 되기 때문에 발목을 펴서 기부스를 해요. 문제는 발을 들고 다녀야 돼요. 오른쪽 발인데 이렇게 왜 이게 폈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닿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20m 이상을 못 걸어요. 너무 힘들어서. 짚어도 면접 보러 간 거지 이러고 툭툭툭 해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신기한 거는 면접장이 4층인데 너무 신기한 그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이 모양인데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 오늘 무조건 합격이다. 네, 어렵게 올라갔다는 걸 연출하면 되잖아요. 대기실에서도 가관이 이마 다리 올려놓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군복처럼.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부르길래 잠깐만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어. 왜 화장실 갔을까? 물 묻히려고. 연출 땀난 것처럼 연출 땀난 것처럼 연출하고 그리고 문을 땅에 일부러 앞으로 퉁퉁 들어가는 거예요. 목발 짚고 퉁퉁퉁퉁 이러고 들어가는 것처럼 해갖고 일부러 헛덕대고 그러고 이제 앉았어요. 그러더니 교수님 엘리베이터 고장 난 거 보셨습니까?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웃더라고. 거기서 첫인상이 뭔가 고난을 딛고 왔잖아 여기까지.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인간적으로 좀 짠하잖아요. 그래서
뭐 호감을 딱 얻었지. 뭐 왜 지원했냐를 풀어줄 때 그러더라고. 자네는 그냥 들어와. 잘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주더라고요. 시험 볼 때도 되게 잘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소개를 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쇼호스 시험 볼 때 우리 그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을 보시면 퍼포먼스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노래가 좀 약한 애들이, 노래가 약한 애들이 퍼포먼스를 하죠. 자기가 진짜 강자들은 퍼포먼스 안 하죠. 노래로만 승부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으면 다양한 볼거리로 커버를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퍼포먼스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나운서 경력과 보험회사 영업사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퍼포먼스가 오히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가서 그랬어요. 저는 첫 직장에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7년 했습니다. 이젠 방송에서 영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끝.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다른 군두덕이 필요 없잖아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자기소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저는 들어왔어요. 굳이 뭐 화려한 것도 필요 없고 딱 핵심만 얘기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자기소개를 받겠어요. 이제 자기소개 지도하려고 그러면 막 준비해와요, 애들이. 계란 두 개 이렇게 들고 온 애가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준비해왔대. 뭐 신문지를 밑에 깔아. 깔더니 제 손에는 두 개의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은 계란이고 하나는 날계란입니다. 자, 어떤 것이 삶은 계란, 날계란인지 아는 방법이 있죠? 뭐 돌려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화끈하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요게 삶은 계란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직접 해보는 사람입니다.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소개예요. 어떠세요? 멋있어요? 잘 보이죠? 여기서 이 사람 얘기는 뭐가 있어요?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게 되게 좋은 자기소개인 줄 알아요. 일단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뭐 턱 떨어지고 막 확 깨지고 막. 근데 고수는 어때요? 뭐 저거? 네 얘기 있어 이 안에. 그리고 이 자기소개는 나만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도 하나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근거로 도전하는 사람이야? 계란 던지는 사람 다 도전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에 현혹될 수도 있겠지. 물론 현혹시킬 수도 있어. 어우 자식이 뽑힐 수도 있지만 진짜 고수는 본다는 거죠. 저거 뭐야? 락앤락을 갖고 와. 일단 숲을 갖고 오는 거는요 좋아요. 그냥 시선잖아요. 락앤락 뚜껑을 엽니다. 어우 거기 보니까 막 냄새나는 포도. 오래된 그 포도가 이렇게 뭉그러진 포도를 꺼내. 누가 봐도 막 이렇게 뭉그러졌어. 아 그래서 이게 좀 상한 것 같네요. 지금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하지만 이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얘를 삭히면 포도주가 되고 술이 되면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숙성된다면 훌륭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본인 얘기가 뭐가 있죠? 자기는 왜 지금 상한 포도이며 어떻게 숙성 것인지에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그 뒤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퍼포먼스로 끝나는 자기소개를 하더라 이거지. 꽤 많아요. PT를 지도해보고 스피드 해보면 주장만 해요. 근거는 없고 그걸로도 어느 정도 먹히긴 해 또. 열정을 가. 왜냐면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 말투와 이 비주얼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 저는 안타까운 거지.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 물론 목소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 이따가 할 거니까. 실제 사례입니다. 모 홈쇼핑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자기소개를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친구가 준비하고 있다가 대기실에서 연습을 막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암에 좀처럼 걸리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거의 걸리지 않는 장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온도는 다른 장기보다 2도 이상 높다고 합니다.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는 거는 암이 안 걸리죠. 저는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제 멋지잖아요. 이런 거 몰랐다는 걸 알게 해주고 통하고 뭐 이걸 막 연습을 했어요. 쭉 4명이 들어갔어. 최종 면접에서 네 번째로 이제 난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 일본에서 내가 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있었던 거지. 그 오프닝. 체감한 거야. 멘붕이 오겠죠. 내 건데. 저건 내 건데 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얼레벌레 갖고 떨어다가 그냥 온 거. 떨어진 거지. 그래서 막 학원에 와갖고 막 울면서 막 그 친구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달래줘 나쁜 친구다 막 이러면서 걱정하자마 걔도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때 지금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뺏길 수 있는 오프닝은 좋은 오프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가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연습한 것도 잘못했고 두 번째로 아예 짜는 게 아니지. 다음에 오프닝 하거나 자기소개 할 때는 남이 뺏어갈 수 없는 걸 짜라고 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오늘은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는 자기소개 나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면 그걸 제가 싹 제가 바꿔드릴 거예요. 오늘 가장 일찍 이 방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박수! 자기소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잘하시네요. 앞에서 이렇게 스피치 할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앉으세요. 예. 좀 해보신 분인데 초보는 아니네. 많이 떨리고요. 어디서 왔고요? 어디 살고요? 이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해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저분이 어디 사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밝힐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죠? 나 이름. 이름 제일 중요하죠? 자, 이름 어떻게, 두 번, 자기 성이라도 기억납니까? 성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자기소개에서 내가 뭘 던져줄 거냐, 이 자기소개에서. 뭘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나와서? 오케이, 좋으셨어요. 있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예요.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을 이제 얘기하면 금방, 그래, 저도 뭐 어디 고향 출신인데 이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남들 다 아는 거 해서는 기억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쁜 자기소개는 아니야. 근데 더 좋은 자기소개라면 이런 거지. 나랑 친해지고 싶고, 나랑 그, 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업을 20년 하신 분이에요. 이분 자기소개는 아주 쉬워요. 전 타이어 업계 20년 있었습니다. 신발만큼 자주 사는 게 타이어죠. 타이어 교체하실 일 있으면 전화만 주시면 뭐 싼 데보다 훨씬 더 싸게 제가 좋은 타이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타이어 하면 떠오르는 남자 이름 어떨까? 사람들이 자기 강점을 알린 거죠. 이분이 타이어 업에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타이어 업을 했었던 거야. 그걸 최대한 살리는 거지. 아직도 인맥이 있으니까. 그런 자기소개는 좋은 거죠.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알아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자기소개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이 아니셔서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직업을 물어봤으면 그냥 분양상담사 합니다 하면 되는데 한 달에 한 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양 이 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라는 말을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있다 라는 거죠. 그게 더 자랑할 만하죠. 저는 공인중개사고요.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수수료 받으려고 조금 있어 있겠지만 나만 있는 그냥이니까 더 객관적으로 조언해드릴 수 있거든요. 살면서 땅 투자라든가 뭐 사실 일 있으면 저 하나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중개사는 그냥 무료로 컨설팅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분양상담사는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조금 더 지났을 때. 오히려 내 강점,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 친숙해질 수 있다. 아까 타이어 했듯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뭔지 그런 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는. 예, 굳이 뭐 중국에서 왔고요. 그런 거는 굳이 안 밝히셔도 괜찮아요, 물어보면. 근데 자꾸 이제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냥 미리 바꿔버리는 거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많이 티나지 않으니까. 예, 괜찮아요. 그 우리가 뭘 배우러 가면 배우러 가요? 못하는 걸 배우러 가요. 그렇죠? 가서 뭐 자랑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후회는 자랑하러 가는 거, 장비 자랑하러 가는 거고 동호회는. 근데 배우러 간다는 건 부족한 걸 배우러 가는 거니까 시키죠. 해야죠. 있는 거니까. 다들 똑같은 공통점이 처음에 딱 섰을 때 떨리다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또 고개를 돌리고 그러는데 가급적 조금 여유를 갖고 쉬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딱 섰을 때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보고 이렇게 조금만 한 죽이는 게 훨씬 좋아요.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면접 볼 때도 그래요. 딱 섰을 때 한 박자 쉬고 들어가라 제발. 봐봐, 들어오자마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와 딱 들어가서 시작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가자마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 막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시간을 재도 안녕하실까 보다 어차피 시간 재거든요. 반갑습니다, 김우석입니다. 이게 좀 여유 있게 첫인사 좀 여유 있게. 워낙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